잠시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에서 온 조혜수입니다. 나이는 56살이고요. 네. 아, 네. 마스크를 벗고. 안 돼, 안 된대. 마스크 안 벗고 하신다. 네. 저는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될까요? 여러분들 바짝바짝 눈빛을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요 2021년도에 제가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검사를 했는데 유방에도 암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궁하고 난소에도 있대요. 그래서 2월달에 폐암 수술을 받고 3월달에 유방암 수술을 받고 작년 10월에 난소랑 자궁이랑 같이 수술을 다 했어요. 아,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안 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 네, 그거를 한꺼번에 다 못 한다고 해서 따로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다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은 다 잘 됐어요. 네네. 얼굴이 원체 좋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수술을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항암 수치랑, 염증 수치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정상으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항암하고, 긴 방사를 하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항암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면증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약이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늘기 시작했어요. 우울증 약도 먹고 불면증 약도 먹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심방세동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부정맥이 온 거예요. 그게 부정맥 약도 먹고 그리고 또 치료를 하러 갔더니 계속 힘들어서 누워서 방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경추랑 손 이런 데도 통증이 와서 갔더니 류마티스가 왔다는 거예요. 경추 디스크가 왔다고도 하고 그래서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손목 끈을 좋은 수술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놀랐어요. 또 수술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회장님 책도 읽고 치유 사례 많이 읽으면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맨발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언제예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제일 처음 한 건 23년도 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8월 달에 매일 걷는 건 8월 달에. 이거 8월 달이면 지금 석 달. 석 달하고 15일 됐어요. 석 달하고 15일. 예, 예. 근데 이제 중간에 검사를 갔단 말이에요. 계속 무슨 약을 써도 안 됐었는데 제가 약을 끊었어요. 끊기 시작하면서. 항암약도 끊고. 맨발하면서 항암약도 끊고 심방세동약도 끊고 혈압약이라든지 혈당약이라든지 지금 뭐 수면제라든지 다 끊었어요. 모든 약을 다. 병원 모든 약을 다 끊고 이제 검사를 갔단 말이에요. 작년 9월 달에 갔어요. 결과는 10월 달에 봤는데. 아,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약을 끊고 네네. 맨발로 걸으신 게 동시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약을 안 먹기 시작한 거죠. 제가 걸으면서. 그러니까 맨발 걷기 시작하면서 네. 약을 안 먹기 시작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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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하고 검사는 언제 가서? 9월 26일 날. 그러니까 8월 언제부터 약을? 8월 초부터. 아, 8월 초부터 네.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네. 약도 이제 복용을 중단하고 네, 네, 네. 그리고 9월 26일이니까 한 50일 이상 네, 걸었네. 55일 정도 걸었어요. 55일 걷고. 두 달 못 걸었어요. 네. 네. 그렇게 하고 갔더니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암 수치가 정상으로. 네,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중요한 거는 제가 약을 안 먹었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병원의 교수님한테. 야단 맞지. 네, 야단 맞으니까. 그리고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모든 염증 수치도 남아 있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암도 완전히 뭐 선고를 다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5년을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반도 안 왔으니까. 아니 근데 정상으로 돌아왔다면서요. 그래도 약 처방은 주세요. 5년을 먹어야 되니까 항암약도. 근데 정상으로 네, 왔지만 네, 약은 약은 계속... 처방을 주셨어요. 근데 안 먹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병원에서는 제가 약을 먹으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맨발에 맛을 봤잖아요. 저는 맨발에 희망을 본 거예요. 그 어떻게 해도 안 낫던 게 걸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아 맨발이 나를 살리겠구나 하고 저는 이제 약을 진짜 다 안 먹어요. 그리고 잠도 좋아지고 이런 통증이라든지 그런 게 다 좋아졌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많은 병을 주면서 다리는 너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이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많은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진짜 창피한데, 부끄럽고 창피한데 이렇게 나와서 용기를 이렇게 내서 나왔지만, 이런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혹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맨발로 용기 있게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완치 판정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또 자랑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저기 폐암에다가, 유방암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자궁암에다가 난소암까지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발견되고 수술은 얼마 정도 있다 하신 거예요? 발견되고 한 달 있다 바로 했어요. 한 달 있다 폐암을 수술하고. 제일 먼저 폐암부터 했어요. 폐 수술하고. 제일 중요한 것부터 그 다음에 심한 것부터 유방을 했어요. 그 몇 달 정도 있다고요? 한 달 있다. 한 달 있다 유방했고. 또 얼마나 있다가 자궁. 한 1년도 안 돼서 8개월 네. 있다가 자 그렇게 수술을 다 해서 했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졌다 그러는데 네. 암 수치도 안 떨어지고 네. 자 근데 어찌됐든 뭐 수술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암 그 종양들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네. 맨발 효과가 더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런 건 네. 없잖아 있겠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저 우울증 같은 거, 항우울증 네. 약을 먹었었는데 그걸 다 끊었다고 그랬죠? 네, 그때 진짜, 혹시 부작용 네.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에 맨발 걷기 한 두 달을 했을 때도 산에 올라가기만 하면 산에 가서 누울 자리를 자꾸 찾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눈만 뜨면 산에를 가고 해 떠서 내려오고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도 걷고 막 그랬어요. 하루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한 달에 맨발 하신 거네요. 제일 많이 걸은 게 한 6시간? 네, 그 정도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도 빼지 않고, 네. 제 바쁜 일과가 있으면 먼저 걷고 시작을 했어요, 모든 일은. 일단 일식은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한 번은 무조건 걸어야 된다. 근데 지금 평균 두 번은 걷고 매일 걷는 게 한 평균 4시간, 3시간, 4시간은 걷고 있어요, 지금요. 어디서 네. 걸으셨어요? 서독산 저희 호봉골하고 구름산 아, 네, 강명에 네, 저희 강명 지회장님하고 김창희 부회장님 있는 곳이에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 못 나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예. 저 구름 지회장님 나오시네요. 아, 이 강명 서독산은 우리 네. 권오룡 지회장님이 본인이 꽃갱이하고 삽을 갔다가. 네네. 맨발길을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 황도길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우사리가 나옵니다. 네, 실크로드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런 노력해서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지금 같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나 얼굴이 건강해 보이세요. 예, 예.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